지난 강의에 소스파크 AR 사용법 및 간단한 인스타그램 필터 만들기를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아주대학교 이재윤입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로는 지난번에 진행을 하던 인스타그램 필터를 만드는 간단한 예시를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JS 파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저는 인스타그램 필터를 만드는데 선글라스를 만들어서 얼굴이 움직임을 추적하면서 함께 움직일 것과 그리고 제 선글라스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내 예쁜 선글라스야 라고 자랑하는 텍스트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 씬에서 항상 진행한 것처럼 3D 텍스트를 함께 진행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3D 텍스트 제로라는 이름으로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네.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머리 위에 위치를 고정하여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제가 기존에 생성을 하였던 My Sunglass라는 JS 파일입니다.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메타에서 스크립트를 생성했을 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양식입니다. 제가 생성한 부분이나 수정한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제가 수정한 부분은 My Sunglass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모듈을 로드하기 위해서 씬을 연결을 시켜주었고요. 그리고 export 키워드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diagnostics를 export를 하여 주었습니다. 제가 코드를 수정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저는 생성되었던 3D 텍스트에서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이 부분을 직접 수정하는 것이 아닌 스크립트를 통해서 수정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접근하는 방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네, 현재 여기 메인 씬, 그리고 3D 텍스트 제로는 아래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스크립트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JS 문법으로 변수를 설정을 하여 주어야겠죠? const my text라고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자동 완성으로 생성이 되네요. 씬에서 루트로 들어가서 해당 이름을 가진 걸 찾아줘. 하지만 저희는 텍스트 제로라는 사람이 없죠? 저희는 3D 텍스트 제로라는 이름으로 객체를 아까 생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y text에 접근을 해서 이런 해당 객체까지는 접근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텍스트 부분을 수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름을 내 예쁜 선글라스야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저장을 하면서 스파크 AR에서 컴파일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해당 사람의 움직임을 멈춰 놓았기 때문에 아직 컴파일이 안 되었는데 플레이를 누르면 네, 이렇게 변한 것을 확인을 할수 있죠. 지금 메테리얼이 추가되면서 잘못된 움직임이 나오는데 해당 메테리얼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3D 텍스트 제로가 효과적으로 바뀐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조금 크기 때문에 0.001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저는 바뀐 내용을 매테리얼 한번 추가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기본 세팅되어 있는 매테리얼 이 조금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프론트 매트리얼을 사용해서 아마추어 바꾸면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어피스를 바꾸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와 백까지 한번 다 바꿔줄게요. 보시는 것처럼 기본 글자와 그리고 선글라스의 움직임이 표현이 된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My pretty 선글라스가 그냥 기본에 떠 있는 게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수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Face tracker를 따라가야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글자도 따라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구현을 하고 싶은 부분은 에미터를 통해서 옆에서 하트가 계속 나오게 하고 싶어요. 이 기능을 구현을 하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에미터를 생성을 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에미터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내용은 플레인이 나오고 있죠? 우선 위치 먼저 설정을 하여 주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런 플레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트가 나오고 싶게 바꾸고 싶습니다. 에미터는 Particle 시스템의 일부인데요. 위에서 Add에서 Effect Particle 시스템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에미터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화면 안으로 넣어서 어떻게 바꿀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의 속성은 우선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를 조정을 할수 있는데 저는 지금의 속도가 마음에 드므로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쉐입을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한번 스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디어스나 뎁스, 포인트도 수정을 할수 있고요. 매티리얼을 추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글자와 매테리얼을 맞춰서 조금 더 통일감 있는 형식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완성품이 어떠신가요? 이 내용을 제 인스타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싶다면 퍼블리시를 통해서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필터를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 로그인된 계정과 그리고 해당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은 업로드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스파크 AR에 대한 간단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제 강의를 통해서 스파크 AR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쉽고 빠르게 인스타그램 필터를 만드는 등 AR을 접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